이번 전시는 제 40회라고는 돼 있지만은 제가 한 50대 초반에 한 번의 내 그림의 변역을 두었었고 이제는 그 70이니까 금년에 제2의 또 다른 변화를 위해서 준비했던 겁니다. 그래서 이번 그림은 내가 과거에 했던 그림들 대표적인 것들 일부하고 대한민국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200군데 중에서 70여 곳을 조그맣게 이제 스케치로 해서 전시를 70점을 하게 된 겁니다. 이제 여기에 걸린 70점은 전부 다 100호, 200호 아니면 10호 아니면 50호, 30호로 전부 다 옮겨갈 그림들입니다. 코로나면은 우리가 많이 안 돌아다닌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? 작업실에 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? 이럴 때일수록 작가는 더 많은 작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나 역시도 금년 한 해 동안에 100여 점 넘게 하게 된 것도 코로나의 어떤 유행을 하나의 내가 작품하는 과정에서 역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모든 작가들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하게끔 자기가 작품 활동하게끔 나름대로의 그 자기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우리 제자들이나 후배들 힘들다고 하지 말고 힘든 것을 좋게끔 활용해서 미래로 나가는 예술가가 되길 바랍니다. 이번에 다행히 갤러리가 내 앞에 한 일주일 정도 비어있기 때문에 DP는 3월 1일 날 다 끝났습니다. 그래서 때로는 미리 열어놓은 것도 있고 어찌 보면은 일주일간 전시지만은 15일간 전시를 하게 된 겁니다.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왕림해 주셔서 이 노년의 나에게 큰 이제 힘을 주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면 한 작가의 어떤 삶에 대해서 큰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.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 앞으로 전시장에 있으면은 뭐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오셔서 저 작품 감상하고 즐기고 만끽을 해 주십시오. 그러면 작가는 그 하나만으로도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작품 세계를 추구할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오신 분들.